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 이른 아침이네요. 네, 광복절입니다. 기쁜 날이죠. 예. 네. 네, 이 아이는 밖에서 그냥 비 맞고 난리 났는데도 안 죽고 잘 살았습니다. 아우, 이 뜨거운 여름을 이 완전 노숙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은데 아우 대단합니다. 와우. 예. 네. 아, 이쁜 아이들 보러 갑시다. 와, 노숙하더니 가젤이 물이 들어갑니다. 와우, 가을이 왔죠? 예, 다육이한테는 가을이 먼저 왔습니다. 이야, 진짜 사이즈도 좋고 그런데 물이 벌써 들어서 멋집니다. 와우. 네, 12,000원입니다. 스윗드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 너무 이뻐졌죠? 끝내주죠? 여름을 다 나고 갈 아이들 다 가고 남은 아이들 남아가지고 열심히 물이 들어가지고 짱짱해지고 쪄졌습니다. 사이즈는 저 구주먹보다 큽니다. 제 주먹이 뭐 손이 크진 않습니다. 제 손이 포트 콩나물 다육을 받아보신 분들 압니다. 이 정도 크기 됩니다. 와우, 멋집니다. 스윗드림. 이야, 왜 스윗드림인지 알겠어요. 예, 아침에 오니까 새가, 저 큰 새가 들어와 있는데 뒤쪽에, 아, 무서워 죽겠어요. 어떻게 내보내지? 나 새 무서워하거든요. 이 칠하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어제 이렇게 멋진 토분에다가 쫙 심어놨어요. 너무 멋지죠? 야, 한 뼘 이렇게 되는 토분에다가 심었는데 짱입니다. 와우, 분갈이 잘 해줬어요. 아미산도, 가격이 너무 착해졌어요. 예, 가격이 너무 착해졌어요. 요거 4,000원짜리 화분에다가 요 아미산을 딱 심어놨더니 너무 이쁘죠? 예, 요것도 짱입니다. 와우. 아미산 10,000원입니다. 요거 분채로 갑니다. 요것도 분채로 갑니다. 제이드스타. 지금 요거, 요 크기가 단품인데, 요 화분채로 분채로 갔는데 심어놨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예, 요러 가지고 요 화분에다가 얌전, 어찌나 얌전하고 멋스러워 보이는지 제가 자리 잡으면서 너무 이뻐져 가지고 단품입니다. 요 화분은 요것밖에 없으면 다른 화분들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게 심어드립니다. 저 새로 어떻게 내보내지? 나 많이 무서운데. 예, 세리입니다. 세리가 물을 안 먹였는데 여기 와서 습을 먹었어요. 얼마나 짱짱하고 잘생겼는지 제가, 예, 저 집에 세리가 있는데 그렇게 빨리 안 크더니 어떡하나 했는데 요 아이 데리고 왔는데 물 안 줬습니다. 물 안 주고 그대로 뒀는데 멋져요.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분을 다시 갈았고요. 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갈았고 마사만 뿌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대로 들어서, 털지 말고 다 털어서 심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지고 화분에 옮기시면 됩니다. 너무 사이즈도 좋고 짱짱합니다. 예, 물이 들다가 드는 중에 있습니다. 세리가 되게 멋스러워요. 무서운데 그 아시는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이쁜데. 네, 콩코드라는 아이입니다. 콩코드가 생각보다 저기 이름 있는 다육입니다. 창입니다. 예, 네, 창이고요. 얘도 분갈이 해줬습니다. 너무 좁은데 이렇게 깊이 밑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빼서 심었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들어서 요 흙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들어서 옮기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마사만 솔솔 뿌려서 쓰시면 됩니다. 콩코드 12,000원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얘도 명품창일걸요? 예, 한번 키워보세요. 장래가 촉망되는, 예, 창입니다. 아, 저 뒤로 가서 찍어야 되는데 아이가 그 뒤에 있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큰일입니다. 아, 예. 요아이 레드 클라우드입니다. 갈수록 쫀쫀하고요. 얘가 생각보다 강하네요. 완전히 직사각성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물이 들기 시작하죠. 어이구야. 예, 여기 생얼 하나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우, 가을이 기대됩니다. 롱펠로입니다. 롱펠로, 이게 얼굴 많은 아이입니다. 요 삼두가 4만원이었죠? 예, 삼두가 4만원이었는데 요 지금 도대체 몇 두죠? 예, 하여튼 요것도 철하에서 풀렸나?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보니까 가격이 꽤나 비싼 아이예요. 요거 35,000원에 갑니다. 35,000원에 가고 요거는 하엽입니다. 하엽이 따르잖아요. 예, 엄청 목이 말랐는데 지금 쓴 먹고 약간 조금 이제 쫀쫀해지고 있습니다. 몸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을 시작하겠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름 다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끊고 다칩니다. 여러분들 더 습을 잘 조절해 주시고요. 예, 완전 가을이 될 때까지는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여름에는 비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그랬었는데 이제 다 끝이 나니까 그 이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같이 있으니까 훨씬 아이들이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리아 금, 예, 완전 요 짠짠히 먹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헤맸는데 여기 있었네요. 예, 이거는 완전히 짱짱 제가 묵혀둔 아이였습니다. 예, 목도 좀 마른 것 같고 그러네요. 요 가격이 요새 참 착해졌지만 그래도 잘 키운 아이들은 제 몸 제가격을 한답니다. 요거는 지금 13,000원 가겠습니다. 예, 최대한 적게 해서 쫀쫀하게 된 아이들로 예, 다 금은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죠? 예, 너무 직사광선에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금은요. 네. 네, 설홍 마리아 금인데요. 이거 완전히 철화로 쫙 엮이면서 생얼이 하나 딱 있고 멋집니다. 요거 15cm 분이 신겨져 있습니다. 네, 요것도 22,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홍 마리아 금. 예, 철화로 쫙 엮여 있고 생얼이 하나 딱 있는 설홍 마리아 금 철화 2만원 가겠습니다. 네, 홍비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예, 빨갛게 되는 홍비, 예, 단단하게 잘 컸습니다. 예, 15,000원입니다. 멋집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한번, 제가 이 홍비가 너무 이뻐가지고, 좀 큰 아이를 좀 데려왔으면 했는데, 예, 있더라고요. 찾았습니다. 두 아이 뿐이더라고요. 작은 아이들은 많은데. 토스카나도 제가 작은 아이는 있는데 아무리 키워도 커지지가 않아요. 커지지가 않는데 가격도 너무 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 어머,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지. 예, 토스카나 12,000원입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고급지고 멋진 아이입니다. 지금은 10% 둥둥하죠. 이 큰 아이 10% 둥둥한 아이가 나중에 물이 들면 와우, 환상입니다. 가격 너무 착해요. 토스카 하나가 이 큰 사이즈가 12,000원. 어우, 단품입니다. 이거 있을 때 데려가야 되는데. 네, 저 뒤에 가면 레드 다이아몬드가 있을 건데 저 새 때문에 못 가요. 예,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 이거 8,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레드 다이아몬드는 다 아시죠? 예, 레드 다이아몬드 펄하고 레드 다이아몬드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8,000원 가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자세히? 예, 아니면 제가 묶여서 보여드릴게요. 예. 남봉옥이 이렇게 사질 줄 몰랐습니다. 예. 남봉옥이 청 남봉옥, 그냥 남봉옥이 있는데요. 어찌나 잘생겨져. 6,000원 밖에 안 해요. 6,000원. 이럴수. 예. 하나 심어놓은 거 보실까요? 내가 심어놓은 게 있나? 남봉옥이 아니고 딴 아이를 심어놓고는 그건 줄 착각했네요. 예, 여기에 마사만 슬슬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요런 아이도 같이 키워보시면 추천드립니다. 담시가 꽃이 혼자 왜 피고 있지? 낮에만 피는데 얘는 옮기다가 꽃이 떨어져 버렸네요. 담시
착해졌어요. 가격이 사이즈도 좋아요. 담시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데 요거는 멋집니다. 네, 네 오늘 10시에 실방 있습니다. 남해 농장 틀러 또 갑니다. 예. 남해 농장 틀러 가는 거 재밌죠?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참석하셔서 가성비 좋은 아이들 많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 저 그런 데만 가죠.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세요. 이따 10시에 만나요. 뿅.